네, 킹과 제네럴 엠퍼럴 충무공 플레이어는 바로 이번엔 감독입니다. 근데 감독 얘기를 할 때 좀 디테일하게 해볼 텐데요. 무리뉴 감독이 네. 2년 차에 그렇게 좋아요? 아, 이거 사람들이 어제 중계 때도 무리뉴 감독 2년 차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해외에도 기사가 있어요. 우리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무리뉴 2년 차뿐만이 아니라 토트넘과 함께 같이 시너지를 내는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2년 차 때도 사실 뭐 팀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 뭐 무슨 무리뉴 할아버지가도 안 되지. 아 그때 누가 그러더라. 형이 그때 아 누구였지? 저거는 어떤 골키퍼 조아트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된다 그랬더니 응. 조아트 할아버지가 오면 실제로 못 뛰실 거예요. 네 그런 얘기가 있긴 있었는데. 네네. 여하간에 아 무리뉴 2년 차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토트넘의 어떤 이 기록을 보면 지금 거의 지리는 중입니다. 지리는 중. 이 일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정이긴 해요. 한 달이 안 되는 기간 동안에 경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근데 취소 안 됐으면 아홉 경기를 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주에 막 세 경기하고 그랬어요. 근데 한 경기 졌거든요. 에버튼전? 근데 지금 사람들이 야 에버튼한테는 질만해. 왜냐면 지금 에버튼이 미쳤거든. 4연승이에요. 하메스 로드리게스 BBC에서 선정한 팀 오브 더 위크 4주 연속 유일하게 뽑혔습니다. 어허. 말도 안 되는 이 칼버트 루인이랑 네. 그러니까 에버튼한테 진 거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에버튼이 좋기 때문에. 근데 에버튼전에서 졸전이었잖아요. 졸전이었지. 그렇기 때문에 아 토트넘 이번 시즌 똑같구나 생각했었는데 저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전 얘기했을 때 부정적인 건 체력적인 부분 그 다음에 긴 원정 선수단의 컨디션 이런 거 부정적일 수 있어요. 부정적이지. 근데 여기서 긍정적인 요소는 뭐냐면 어쨌든 유로파리그나 리그컵을 치르면서 중하위권 팀들을 아. 상대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그렇지. 승리를 해. 자신감을 얻죠. 또 하나 지금 토트넘은 새로운 선수들이 요소요소마다 있습니다. 그럼 조직력이 중요하잖아요. 적응을 해야지. 적응을 해야 되는데 경기를 뛰면서 그렇지. 이걸 적응을 해버렸네. 그러니까 경기 수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토트넘은 힘들지만 네. 프리시즌을 제대로 보낼 거야. 그래, 빡센 프리시즌을 한다 생각하고 실전 같은 프리시즌. 모의고사. 모의고사인데 실전이야. 그래서 처음에 들어왔던 선수들도 막 뛰는 시간을 받았고 그다음에 원래 기존에 있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선수들은 이거 나 열심히 해야 되겠는데? 그리고 초반에 토트넘한테 졸전했었던 것도 이기면서 득점하면서 조지면서 야 자신감 올리자. 그 상대 팀들이 하위권 팀들이야. 변방에 그래. 있는 나라들이야. 뭐 보면은 로코모티브 플로우디티브 얘 저기 불가리아 팀이고 그렇지. 그다음에 슈켄디아 마케도니아 팀이고 마커비 아이파 이스라엘 팀이에요. 그러면서 첼시와 리그컵 하면서 어쨌든 꾸역꾸역 동점 만들고 승부 차이까지 갔는데 이겼잖아. 이런 것들이 정말 어떻게 본다면 이럴 거야.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존나 일이 빡세. 존나 빡세게 일했어. 네. 근데 아 힘들다. 이제 진짜 지쳐 쓰러지겠다. 띵동 월급이 입금됐습니다. 그러면 싹 풀리잖아. 금융치료. 금융치료처럼. 금융치료. 우리가 월말에 정산할 때 다들 막 힘들게 일하고 딱 받았을 때 그래 씨 일하자 이 생각을 하잖아 항상. 근데 무리뉴 감독이 아 진짜 힘들었다 좀 쉴까 딱 봤는데 이제 자기 사무실 테이블에 딱 보니까. 승승승승승 골 득점 그래 막 와 5-2-7 막 이렇게 손흥민 개인 도움 그래. 골 이런 거 보면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다 되지 이게 되는 거잖아 네. 그리고 이거 피가 돌잖아 피가 진짜 이거 어떻게 보면 다행인 게 사실 이 레이튼 오리엔트 경기까지 했으면 진짜 너무 빡빡했을 텐데 그렇지. 이 경기는 어차피 이길 경기였잖아 근데 다행히도 물론 레이튼 오리엔트 선수들이 이 코로나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안타깝지만 그들은 잘 치유가 돼야 되겠지만 토트넘 일정상으로 이 경기가 캔슬된 것까지 여러 가지로 아구가 정말 잘 맞아 들어갔습니다 잘 맞았어 그래서 지금 리그 순항 중이죠 굉장히 순항 중입니다 리그컵 8강 갔어요. 근데 상대가 스토크야. 하브리그야 지금 그렇지, 스토크가. 그렇지. 아스날이 지금 혼자 챔스 하고 있어요. 레스터 이겼더니 리버풀 이겼더니 그냥 맨시티랑 붙여놨어. 그 맨시티 내가 봤을 때 지금 분위기가 리그컵 그리고 리그컵의 왕이야 맨시티가. 리그컵을 빡세게 해야 돼. 분위기를 바꿔야 되거든. 왜 이런 식으로 일정을 짜죠? 이거 걸린 거지 올라오다 보니까. 이거 약간 모종의 그게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레스터 리버풀 맨시티는 솔직히 약간 좀 선 넘었지 이거는. 그래, 선 넘은 건 맞지. 그래 이게 무슨 챔스도 아니고 적당하게 붙여야 될 거 아니야. 어쨌거나 근데 그래. 토트넘은 스토크 원정이니까 원정끼리긴 하지만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토트넘은 아마 토트넘 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야 호이비에르는 무슨 토트넘의 한 5년 차 같다. 그래 여기부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너무 잘하거든. 너무 잘한 것 뿐만 아니라 많이 꼈어요. 그래. 실질 경기를. 그래. 진짜 단기간에 한 10경기를
때려 박은 거야. 진짜 프리시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제 몸 풀렸네. 그런데 아주 적절하게 2주 쉰단 말이야. 그렇지. 물론 뭐 각자 또 소집되는 선수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예. 예. 그래서 유로파도 본선에 지금 아주 안착이 되는데, 본선 솔직히 말하면 나머지 팀들이 저희가 영상도 올려드렸지만 아주 어렵지 않아요. 이게 할 만하단 말이야. 유로파 본선은 사실 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유로파는 본선. 언제부터 사실 좀 집중해서 보시면 돼. 물론 손흥민이 있으니까 우린 경기 다 보겠지만, 챔스 조별리그 3위로 떨어진 팀들이 오는 순간부터가 진짜입니다. 그때부터 토너먼트, 보시면 돼. 한 토너먼트. 16강 정도부터 보시면 돼. 16강부터 좀 보면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8강부터 보셔도 돼. 아, 유로파는 진짜 힘들어. 이 제가 이 정말 해설 데뷔할 때부터 유로파 리그 그 전골 하이라이트. 세 시즌 종 연속 하이라이트 하고, 했거든요. 맞아요. 한 막 조별리그부터 골 쳐먹는 거 보면 이제 가관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유로파 리그 형이 하이라이트 했을 때 저도 형도 에피소드가 있는데, 형 그 얘기 있었잖아요. 하이라이트 할 때 그 눈 클로킹 했다가 공 갑자기 나타난 거. 형 공이 나타났다고 그랬단. 그랬나? 골키퍼가 갑자기 나타났다. 아, 골키퍼 갑자기 나타났다고 그랬고, 나는 유로파 리그 하다가 염기훈을 얘기했어요. 현장에 댕겨왔다가 정신 놓고 중계하다가 독일 팀이랑 이탈리아 팀 경기 하고 있었는데 염기훈 그랬다니까. 네. 그게 진짜 보기 힘든 경기들이야.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이 순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클로킹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많이 하긴 했지만 또 처음 듣는 분이기 때문에. 네네네. 있을 테니까. 하이라이트를 보는데 골자면만 나오잖아요. 골자면 전 상황만 나오는데 누가 중앙선에서 치고 와. 공만 노, 그 주황색이야. 형광색인데 치고 가는데 골키퍼가 없어. 어? 골키퍼가 골문이 비었어요. 비었어요. 근데 골대 앞에 갑자기 골키퍼가 탁 튀어나오는 거야. 골키퍼가 정말 그 하얀 눈이 내리는 그 상황에서 정말 골키퍼 장갑 받고 축구화까지 하얀색 유니폼 입고 나온 거야. 보세요, 보세요. 눈이 존나 내리는데 그래. 갑자기 골키퍼가 있어요. 할 말이 없잖아. 골키퍼가 클로킹을 했었네요. 네, 그래서. 네. 근데 하이라이트 저도 제가 이제 막내 캐스터였으니까 한 시간 정도 하죠. 그러면 중계 한 네 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 순간이 다 골 장면이잖아. 다다다다다 돌아가니까 골 하고서 있어요 골 하고 계속 그거 말하거든. 네. 네. 어쨌든 자, 토트넘이 지금 지리고 있는 세 가지 포인트를 얘기하겠습니다. 1번 이례적인 레비의 이적 시장. 아, 진짜 이례적. 이례적입니다. 처음이죠. 네, 이런 적은 없었어요. 호이비에르를 225억에 내놓았습니다. 개해자거든요. 근데 카이로 커피터스를 소튼으로 보냈어. 결과적으로 생각하면 이 선수 80억짜리예요. 중원 밸런스 확보됐죠? 호이비에르가 있으면서 은돔벨레, 로셀소, 해리 윙크스, 시소코 이런 원래 가지고 있던 기존 미드필더 자원이 다 살아났습니다. 엄청난 영입을 했고요. 네. 두 번째, 도어티 230억에 해자 영입했습니다. 본인 활약하는 거 오케이 좋아. 오리에가 각성했습니다. 오리에도 아, 안 되겠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어제 오리에 봐봐. 오리에 진짜 잘하더라. 잘했잖아. 우리가 그래도 파리에서 봤던 그 야 인성은 안 좋지만 축구는 잘한대. 그 모습이 이 모습이었단 그치. 말이야. 그 다음에 조아트는 패스하겠습니다. 자 레길론 감길론 왔어요. 감길론이 오고 난 다음에 왜 감길론이에요? 감스테크를 한번 했거든요. 아하, 네네. 그다음에 요즘에 라포르트도 감포르트 됐어요. 네네. 쫙 지나가더라고. 네네네. 그래서 장현수, 감스트, 레길론, 라포르트. 네. 요즘에 유행이에요. 네. 약간 밈처럼 된 것 같아 해외 축구에서. 자 본인의 공격력은 당연히 좋을 뿐더러 이 선수가 직선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니까 소니가 본인이 골 넣을 수 있는 하프스페이스 지역에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어요. 레길론의 어떤 긍정적인 효과다. 그리고 벤 데이비스도 오리에만큼은 아니지만 폼이 약간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이것도 긍정적인 효과고. 베일 아직 지금 극지 않은 복권입니다. 이 선수 근데 만약에 중박 이상만 터지죠? 그러면 토트넘 진짜 부담스러운 부담스러운 그치지. 팀입니다. 네. 이거 KBS 되면 장난 아니거든. 어디서 골이 터질지 모르겠어. 그래. 베일이 우리가 진짜 그런 모습을 보여준 지 너무 오래되긴 했지만 난 베일 보고서 미친 줄 알았어요. 미친이지. 그냥 진짜 베일 터질 때 미친놈이에요. 이적 직전 시즌에는 위치를 따지지 않고 뛰기 시작하면 드리블 돌파하고 때리면 골이었어. 그 정도 수준이었단 네. 말이에요. 26골인가 넣었잖아. 어쨌든 그랬고 카를로스 비니시우스 아직 본 적 없지만 그토록 바라던 케인의 백업 장신 스트라이커가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약간 힘든 경기에서도 뭔가 전술적인 변화를 줄 수가 그렇지. 있다는 거죠. 네. 그럴 가능성은 적어 보이지만 유사시에 투톱 세워도 돼. 예를 들어서 뭐 1대1로 비기고 있다. 0대1로 지고 있다. 그러면 한 20분 남겨놓고 15분 남겨놓고 박아 넣을 수 있는 케인 넣고 뭐 다 넣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자 이렇게 지린 1포인트 지린 포인트 2번 아직 안 끝났다. 뭐냐면 센터백도 보강을 할 거야. 이 주 시작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지금 한 하루 정도밖에 안 남았죠. 내일 오전에 끝나요. 우리 시간으로. 근데 지금 약간 코로나 때문에 눈치 싸움을 되게 많이 벌이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 좀 불안해했던 안토니오 류디거는 밀란 쪽으로 가는 분위기예요. 그러면 마지막까지 슈크리니아르한테 비드를 해볼 것인지 아니면 뭐 누구를 데려올지 모르겠지만 센터백도 보강을 할 수 있다. 이 포인트가 굉장히 대단하고 그리고 이야기할 게 바로 무리뉴 2년차란 말이에요.
자, 사실 이제 밈화가 됐습니다. 무린유 2년 차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사람들이 재밌게 무린유 2년 차, 근데 무린유가 3년 차에 또 더 안 좋기 때문에 그거랑 세트로 묶이긴 합니다만, 레알 마드리드 했을 때 이 그 인터뷰를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지금 얘기를 해요. 나의 팀은 첫 번째 시즌에는 이 과정이야. 융합도 해야 되고 시스템에 적응도 해야 되고 사고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의 팀은 두 번째 시즌에 피크를 맞이한다고 본인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사실 대다수의 감독들이 그렇긴 해. 그렇지. 근데 왜 무리뉴 2년 차를 얘기를 하냐면 무리뉴의 2년 차에 대다수의 트로피들이 나왔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포르투 대단했죠. 네. 이때 무리뉴 감독의 시작이죠. 시작이었죠. 네. 자 그리고 첼시 0506 시즌이 두 번째 이미 첫 번째 시즌에 리그 우승했습니다만 두 번째 시즌에 리그 우승 했어요. 네. 인테르 0910 시즌 두 번째 시즌 트래블 했어요. 대단했죠. 네. 레알 마드리드 11-12 시즌 이때가 사실 대단했던 게 이때 아무리 무리뉴 2년 차라지만 바르셀로나 야, 그때 바르셀로나는 못 이긴다. 근데 이때 승점 100점으로 리그 우승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야 이거 진짜구나 2년 차. 그리고 첼시 2기 다시 와서 14-15 시즌에 우승을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맨유 때가 2년 차 때가 우승이 없었어요. 네네. 근데 그 기억나시죠? 내 최고의 업적이 트래블이 아니라 리그 우승이 아니라 맨유에서 2위한 거라니까. 맨날 얘기하잖아. 사실 그때도 야 2위인데 맨시티와 승점차 봐라. 너무 많이 났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되게 좀 비판적인 어떤 의견도 있었는데요. 사실 지나고 나면 또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상황도 달라지고. 근데 지나고 나니까. 무리뉴가 그게 괜히 한 소리가 아닌가? 대단하긴 한 거였구나. 네. 그러니까 맨시티하고 승점 차이가 많이 벌어져서 우리가 지금 2위이긴 하지만 그게 어떻게 뭐 이게 준우승이라고 할 수 있냐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그것도 정말 대단한 업적이긴 하구나. 지금의 맨유 지금의 맨유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보면, 특히나 보드진의 상황도 그렇지. 그렇고 그래서 어제 게리 네빌이 다시 그 얘기했어요. 그 맨유 경기 끝나고 난 다음에 무리뉴가 본인이 맨유를 2위한 거 최고의 업적이라 그런 거 맞는 것 같다. 이러면서 그래. 네. 그러니까. 네. 아 정말 맨유는 바닥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지금 맨유가 많이 안 좋아요. 솔직히 이제는 바닥치고 좀 올라왔다 생각했거든. 바닥치고 올라왔다. 바운스백이라고 하죠. 하잖아요.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곳은 없다. 탕 하고 올라간다. 어쨌든 지하 5층에 있어도 지하 4층만 가도 올라가고 올라간 거지. 근데 그럴 줄 알았어. 근데 나는 어제 패배가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패배였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의 맨유의 분위기를 보면 아 지하 5층이 아니고 지하 6층, 7층까지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맨유 팬들이 지금 굉장히 좀 절망적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보드진의 어떤 행태가 바뀌지 않고 있으니. 자, 그래서 지금 토트넘 스쿼드를 쭉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 존나 풍성해요. 아, 근데 진짜 풍성해요. 아, 이제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풍성해. 진짜 풍성해. 그리고 그냥 양만 많은 게 아니라 퀄리티도 제법 좋아요. 아 저는 활용 정점이 베일이라고 봐요. 그래 베일이 만약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네. 따라 그래서 나는 유로파리그는 사실 어떤 팀이든 물론 이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3위에서 떨어진 팀이 어떤 팀인지를 봐야 됩니다. 근데 무리뉴가 유로파 우승에 봤거든. 우리 유로파 우승에 본 사람이잖아. 맨유에서도 그렇고 포르투 때도 그랬고 야 이거 혹시 진짜 유로파라도 따면 어쨌든 유럽 대항전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리그는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봐요. 리그는 진짜 혼전이야. 근데 여기서 FA컵이나 리그컵에서 해서 혹여 트로피를 두 개 이상 딴다. 그러면 무리뉴도 토트넘에서 다시 한번 본인이 아까 형이 얘기했던 바운스백. 사실 맨유에서 약간 야 이제는 무리뉴가 진짜 퇴물이 됐나 보다. 라는 얘기를 받았었는데 바운스백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 베일도 본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되는 거고 손흥민한테는 더 이상 말할 거 없고 손흥민한테 사실 부족한 게 트로피 하나였는데 토트넘 구단도 마찬가지고 야 그래서 이게 설레발입니다. 왜냐하면 4라운드밖에 안 됐으니까 굉장히 설레발인데 엄청나게 풍부해진 스쿼드인 것은 맞다. 토트넘에서 정말 동화 같은 네. 리그 우승 손흥민이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리그 우승한다? 이거는 사실 박지성이 맨유 유니폼을 입고 리그 우승한다는 것도 달라요. 의미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맨유는 우승을 하는 클럽이었어. 그러니까. 밥 먹듯이 하는 클럽이었어. 그러니까. 그 업적이 대단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 일원이었지. 근데 이거는 만약에 여기서 손흥민이 그렇게 해서 리그 우승하면 이거는 하드캐리 한 선수 중에 하나가 될 거거든요. 하드캐리 진짜. 케인이랑 같이. 그러니까 뭐 레스터도 우승하는데. 그래 뭐 못할이란 법은 없는 거지. 같은 축구에서는 무슨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와 근데 정말 우리가 정말 에버튼 좀 보고 우리가 얘기했던 거 솔직히 아 이번 한 시즌 토트넘 경기 또 어떻게 보냐 이랬었거든요. 그랬지. 근데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토트넘 경기가 기다려집니다. 지금 기다려지죠. 네. 그렇습니다.